네.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네. 네. 특히나 또 삼성전자, 국민주인데 관심 많으십니다. 투자자분들이. 자, 이슈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5G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지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미국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주파수 경매는 이루어졌는데 그 투자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5G 장비 업체들이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비추어 봤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매 분기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에 조정이 나와 있는 단계고요. 여기에서 네. 저희가 스케줄을 파악을 해서 글로벌 투자라든지 국내 투자가 5G 단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뉴스를 통해서 한 번 더 되돌아가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트워크 장비 사업도 영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점유율도 있지만은 글로벌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장비 점유율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 추가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화웨이 장비가 글로벌적으로 단가가 싸고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장비가 나가면은 그 관련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매출도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한때 좀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화웨이 장비를 좀 배제하겠다라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다 보니 장비 업체들은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이제 장비나 그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그런 속도라든지 그런 측면이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향후에 이제 그 5G의 수주가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향과 관련된 통신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관심을 놓기에는 지금은 이제 관심을 놓기에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분명히 스케줄이 지금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게 미국에서 먼저 선행해서 그 바이든 정부에서 또 다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절로 저희가 되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지 거기에서 5G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단계에서 다시 돌아와 본다고 하면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산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을 해봤을 때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토대가 돼야 되는 게 5G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의 문제지 이제는 미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5G 단에서 이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요인과 같이 뉴스의 요인과 같이 그런 실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점을 보여줬고 그렇다 보니 추가적으로 이제 5G 통신 장비 업체 우리나라 업체들도 관심을 서서히 가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5G 뭐 쓰는 분들 이게 5G 맞아 할 정도로 좀 답답한 네. 그런 네, 상황들이었는데 네. 또 6G에 대한 또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답답함을 조금 해소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이슈에는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5G 장비 쪽이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네. 주가는 큰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게 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 3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뭐 그 단계가 투자 스케줄을 보더라도 약간 딜레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신 장비 업체들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더욱 폭넓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물론 이게 다 좀 먼 산업들이긴 하고 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산업도 있는데 저희가 아주 먼 산업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제 스케줄이 있고 그다음에 좀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 정책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업종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은 계속 단계가 넓혀지고 있고 단계가 좀 더 폭넓고 이제 포괄적으로 나가고 있는 단계지만 네. 아직은 약간의 시기상조 측면이 있고요. 이게 약간의 패권, 그다음에 그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 어느 쪽으로 전가되는지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있다. 예. 네. 실제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스케줄도 있잖아요. 네. 뭐 10월의 스케줄도 네.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 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더 활발한 것 같죠. 예, 네.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수익권에 돌입을 하잖아요. 네. 이제 비용은 계속 나가 있었고 네. 주가는 뭐 선행해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수익을 거두는 시점에는 주가가 더욱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항공우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조금 더 가깝게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테마로 뭐 5G 또 장비 쪽 자율주행 항공우주 보셨지만 그래도 너무 또 멀리 또 보고 가기에는 또 지루하고 네. 또 조금 지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선호하는 섹터 테마주로서 이제 항공우주를 보고 네. 계시는군요. 좀 더 네.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항공우주는 약간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짧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이 과거로 거슬러 가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국가적 패권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쵸. 그 미사일 같은 경우도 안보 쪽이었죠. 예, 네. 연계가 돼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군비 경쟁이 뭐, 있었을 때 예,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경쟁 요소가 계속 발생을 해 왔었고요. 네. 그때는 국방비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나라의 그런 그 부국 국방 예, 그런 네. 요인과 연계해서 계속 부각이 되어 온 상황이고 그 국방비와 연계해서 계속 뭐 주가라든지 실적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글로벌 업체 탑 업체가 아무래도 계속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구조였습니다. 네, 네. 더 좋은 요소, 더 좋은 뭐 미사일의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 인프라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뚜렷하게 이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과거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이게 현재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투자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이루어졌고 네.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패권보다는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요소가 마련이 됐다는 점.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통신이라든지 그러한 요소와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글로벌적인 투자가 많이 커졌습니다. 네. 뭐 미국의 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던 사례처럼 이제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그러한 거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정책적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 언제나 업종에 대한 관심 자체는 정책적인 게 뒷받침되는 게 좀 큰 그림 면에서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전가될 수 있는 업종 안의 종목을 찾아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게 어떻게 찾아갈지 그 여부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이 될 건데 네.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뭐 단순히 개발할 수 있다, 이게 그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쉽게 그 침범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면 그게 뭐 주가에도 단순히 뭐 큰 요소는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기술력이 뭐 확대될 수 있는 측면, 뭐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발달될 수 있는 기업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기업을 계속 찾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그러한 측면, 뭐 글로벌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뭐 현재 스케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국내에서 또 이런 관련 기업 대표적인 게 아마 한화 쪽이 아닐까 싶고 또 네. 한국 항공우주 네.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좀 차트는 어떤지 좀 분석도 해볼까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한화 시스템을 먼저 네. 보겠는데요.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보다는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밑바탕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가 네. 크게 빠지지 않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한 16,000원 선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같은 경우에 이익이 반영된 구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구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 시총 감안해서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이벤트가 단기에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서서히 반영을 해서 이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이 정도 가격이 그 이익 감안했을 때 싸다 비싸다 같은 경우에서 접근을 하면은 쌈에도 불구하고 안 오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벤트가 좀 기간이 많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조금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더딜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가 네, 21일에 네.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 네. 보니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서서히 좀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와 있고 실적도 네. 보니까 뭐 2분기까지 나쁘지 예. 않은 것 같고요. 예. 네. 또 어떤 종목도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예, 네, 추가적으로 네.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종목인데요. 상대적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예. 네. 약간 차트적인 측면에서 하나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보이고요. 많이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 한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뭐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횡보를 거친 주가 같은 경우는 가까이 이벤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보다는 시가총액이 적기도 하고 뭐 횡보의 구간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항공 우주 섹터 내 종목들이 PER도 보면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네, 수익 같은 경우가 지금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새롭게 반영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평가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기존에 계속 전통적인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온 기업이 있거든요. 네. 거의 과거 때는 이제 뭐 방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지속적으로 발사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뭐 영상 관련 사업을 해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밑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업체와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실적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시가총액이 좀 덜 평가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네. 기업을 찾아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편하게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신 종목 좀 선정해 주시죠. 네, 종목은 세트렉아이인데요. 세트렉아이. 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하나그룹 쪽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전통적으로 하나그룹이 방산 측면에서도 강한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쪽 우주 항공 쪽으로 강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해외에 이제 그 안테나 업체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 항공과 관련해서도 투자를 뭐 과감하게 하고 행보를 과감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가라고 고려를 했을 때에 세트렉아이를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위성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저궤도 위성의 단계까지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그 발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마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그룹 내에서 일관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네. 비용 통제라든지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시설 투자도 조금 더 편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추가적으로 뭐 저궤도 위성 시장까지도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술력이 바탕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봐도 그렇고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기존의 하나그룹에 인수되기 전부터 그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어느 정도 이게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실적 측면에서도
더욱더 늘 수 있는 포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래요. 점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봤을 때 네. 뭐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일에 이제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그 이벤트. 있잖아요. 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을 보더라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저희가 그 일정 전에 플레이를 해서 뭐 매수를 해서 21일 뭐 발사할 때 이게 성공할지 말지까지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그쵸. 전날에 이제 네, 매매를 네. 편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매매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정도 조정 나왔을 때 그 기간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가야겠군요. 예, 네. 목표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1천 원인데 저희가 감안해야 할 거는 그 단기적으로는 누리호 발사 이벤트 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20일에 매매를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는 뭐 요 매수가 기준에서 목표가까지 함께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핵심 이슈로서 삼성전자가 5G 세계 최고 기록 경신했다는 이슈와 함께 관련 섹터 항공 우주 쪽 그리고 세트랙 아이까지 매매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